만들어주면 완성이에요. 눈사람. 귀엽죠? 빨강 눈사람, 파랑 눈사람. 짜잔. 이모! 방구 이모! 방구 이모의 종이접기. 안녕하세요. 방구 이모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시리즈 눈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 손장갑은 크리스마스 손장갑. 너무 귀엽죠? 이거는 저번 시간에 만들었고, 오늘은 눈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너무 귀엽죠? 눈사람. 눈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하트, 뿅뿅, 구독,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같이 접어보아요. 모자도 쓰고, 눈사람이 모자도 썼고, 얼굴도 크고, 눈사람 몸도 큰데 색종이는 한 장 필요해요. 같이 접어보아요. 빨간색으로 하면 이쁠 것 같아요. 눈사람 모자를 빨간색으로 하면 이쁘니까 저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색종이를 뒤로 돌려서 세모접기를 해주어요. 다른 쪽도 또 세모접기를 한번 해주고요. 펴서 위에 부분을, 이 모서리 부분을 중심에다가 맞춰서, 중심에다 맞춰서 한번 접어줘요. 그 다음에 접은 삼각형을 가지고 또 반으로 여기에 맞게 접어주고요. 다시 펴서 지금 접은 그 선에다가 작은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어요. 작은 삼각형. 작은 삼각형을 반으로 접고, 작은 삼각형을 반으로 접고, 접었으면 위로 또 한 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뒤로 돌려주어요. 뒤로 돌려서 여기가 지금 세로로 기준선이 하나 접혀 있어요. 기준선이 하나 접혀 있으면 이쪽 밑에 세모가, V자 세모가 있잖아요. V자. 여기 끝에서 여기 5cm 떨어진 곳에다가 5cm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5cm 된 곳에 표시를 하고, 살짝 표시해주면 돼요. 살짝. 5cm 표시된 부분이랑 여기 위에 접혀져 있던 중심선이랑 연결해서 대각선을 만들어주어요. 5cm가 표시를 해준 부분이랑 끝부분. 그러면은 여기 살짝 흰색이 조금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도
반대쪽도 V자 삼각형에서 모서리에서 5cm 부분에다가 모서리에서 5cm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5cm 부분이랑 여기 모서리랑 이어지게 대각선으로 접어주어요. 이쪽도 하얀색이 조금 튀어나왔죠? 돌리면 눈사람의 모자가 될 부분이고요. 여기서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뒤에 돌리면 그 접힌 선으로 한번 접어줘요. 그 다음에 피고 여기 파란색에 이렇게 산 모양처럼 생긴 꼭지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서 표시를 한번 해놓고 가로로 한번 접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원래 있었던 선을 한번 접고 펴서 여기 이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 꼭지점 모서리 부분에 딱 맞게 걸쳐서 가로로 한번 접어줘요. 이렇게 네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한번 접고 여기 가운데 세로로 기준 중앙에 기준선이 있잖아요. 이 기준선에 맞춰서 여기에 있는 끝에 있는 날개 같은 부분의 대각선이랑 중앙의 기준선이랑 맞춰서 세로로 맞춰서 접어주어요. 이쪽도 했으니까 반대쪽도 날개의 대각선 부분을 기준선에 맞춰서 기준선에 맞춰서 접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작은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양쪽으로 이 작은 삼각형을 펴서 눈사람의 동그란 얼굴을 표현해 줄 거예요. 이렇게 펴서 삼각형으로 다시 해볼게요. 여기 작은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얘를 피면서 눌러주면서 삼각형을 밑으로 하나 생기게 접어주어요. 그리고 돌리면 이제 눈사람의 얼굴은 다 만들었어요. 이제 다 만들었어요. 조금 진짜 조금만 접으면 돼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각이 졌으니까 눈사람이니까 둥그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 접어주고 이쪽도 각이 진 부분은 조금 접어주고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 부분을 위로 딱 올려주면 눈사람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완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눈을 그려줄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눈을
동그랗게 그리고 볼에 조그만 볼도 하나 그려주고 이쁘 그려서 짠. 그래서 눈사람 여기다가 팔을 나뭇가지 팔을 만들어주면 완성이에요. 눈사람 귀엽죠? 빨강 눈사람, 파랑 눈사람. 짜잔. 여기까지. 엄지척 좋아요, 하트, 뿅뿅, 구독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